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여러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니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되시고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향하게 되게 역사와 우리 마음에서 있게 하시고 신랑되신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의존케 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2000년간의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역사에 가시고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 10절 말씀을 갖다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제가 해석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창조됐다고 그랬죠. 그 만물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의 뭐에 있다? 영광이 있다. 그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들들, 이 아들들이 누구냐면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영광으로 다시 끌어들이시기 위해서 구원의 창시자, 그 구원의 창시자가 누구라고 했죠? 즉 구원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이루신, 성취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했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고난이 뭐예요? 고난이 십자가죠.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뭘 다 완성하세요? 언약을 다 성취하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심으로 인해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을 찬송케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다시 회귀되는, 다시 돌아가게 되는 역사 있게 하실 것이다. 그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어떤 공도,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의지나 인간의 어떤 행함도 그 어떤 것도 그 은혜에 가미가 된다? 못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가미가. 그렇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은혜를 합당케 그래서 드러내주셨다. 드러내주셨다. 합당하다. 그죠?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거룩하게 하시는 이 누구? 예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택함받은 자녀들이 한 근원에서 났다라는 것은 뭐예요? 엑세노스 판테스가 무슨 뜻이다?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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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났다는 에크는 예수 때문에 존재케 됐다. 예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로부터. 그런 뜻이죠.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존재케 되었고 예수로부터 나게 되었다. 한 전치사죠. 에크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죄로 죽어있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와 묶여져서 예수의 생명을 부여받은, 생명을 수여받은 그런 예수 안에 함몰되어진 한 지체들이 되었다라고 설명드렸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역사해 가신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예수와 연합이 된 자들이 이제 성도들이고 믿음으로 예수와 우리와 접붙임 되어서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지체들, 몸들이 다 되었다. 그렇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거룩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났고 그러므로 뭐라 그래요? 형제라 부르기를 어떻게 하신다? 부끄러워하신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그랬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신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라는 예수께 접붙임당한 가진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형제로 인정해 주십니다. 형제로 불러주시는 거죠.
죄안에 갇혀 죄만 생산하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와 형제가 될 수 있는가? 이 말씀은 사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 주시고 계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과 형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가 그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이 쓰레기 같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신 그분과 형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인 척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갖다가 평생을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되었던 자들이 그런 우리 원수되었던 우리 모두인데 그런 우리 십자가에 올라온 은혜를 예수 안에서 작은 예수로 형제들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없음인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도 부끄러운 자들인데 예수 안에서 있음들이 되게 하셔서 그것만도 감사한데 나아가 이제는 형제들 예수라 예수와 형제 됐다는 것은 예수와 같이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었다? 거룩한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 전혀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본문에 성대라 부르시기를 칼레오 그랬었죠. 부르시기를 칼레오 이것은 이름을 주다. 어떤 이름을 줘요? 형제라는, 성도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런 이름을 붙여줘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자가 아니고, 이제는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것 불안한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잘 해서가 아닌 거예요. 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 은혜를 알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복음의 본체 되신 예수만을 그래서 찬송케 되고 감사하게 되고 자랑하게 된다. 로마서 1장 16절에 오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러죠?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는 말이죠. 복음법을 썼다 그러죠. 복음법 그죠?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보다 능력이다, 디나미스. 이게 하나님의 뭡니까? 뜻이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다 뜻이죠. 이 요한복음 6장 40절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3장 35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떤 자죠 그럼? 아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거죠. 그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그럼 예수? 믿는 자죠 여러분. 우리 이런 것도 뭔가 행하는 것으로 봤죠? 아버지의 뜻대로 뭔가를 행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행함이 뭐예요? 말씀 지키고 교회에서 그죠? 말씀대로 살고 이러는 것. 근데 여기서 보면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그 뜻이 뭐예요? 예수 믿고 영생이라는 진정 예수 안에 참 생명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예수 믿게 된 믿음 안에 있는 자죠? 그 자가 어떤 자들이에요? 내 형제, 자매, 어머니니라 그러죠? 형제가 나오죠, 여러분. 그죠? 바로 지체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 복음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입니다. 사도가 왜? 그 복음은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바로 가족 형제라 이제 불러 부르심을 받게 된 자들이죠. 그래서 감사하고 그 예수만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은혜가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에게 지체된 거룩하게 된 가족이 된 우리는 당연히 그 은혜만 자랑하게 되고 그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만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랬죠. 주님만을 찬송하게 되는 열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지금 우리 교회 중에서 어떻게 한다? 찬송하리라.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이 12절의 말씀, 그 다음에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또 살피겠지만, 이 말씀은 구약 세 곳의 말씀을 갖다 인용해서 썼습니다. 사도바울이. 구약 세 곳의 말씀. 일단, 히브리서 2장 12절은 구약의 어느 말씀을 인용한 것이냐면은 시편 22편 22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시편 22편 22절을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서 이렇게 되어있죠. 이 회중이 곧 교회거든요. 회중, 이 히브리어로 이걸 카할이라 그래요. 카할. 이게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에클레시아로 나타난 거죠. 에크 뭐예요? 무엇으로부터? 갈라내다. 에크 더하기 에클레시아라는 게 교회인데 에크와 칼레오라는 부르다. 무엇으로부터 불러내다. 부르다라는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에클레시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불러낸 자들이에요? 교회들은 교회가 여러분인데 여러분이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그죠? 거기로부터 빠져나가게 돼요. 누구 안으로? 예수 안으로, 그죠? 그래서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22편을 보통 뭐라고 부르죠? 어떤 시편이라고 해요? 이 시편 22편의 주제가 뭡니까? 시편 22편 한번 가볼까요? 시편 22편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듣는 말씀이죠?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죠?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는데 신음소리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물론 이게 누가 쓴 거예요? 다윗이 쓴 거지만, 그러니 모든 말씀을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는 이런 걸 읽으면서 누가 생각이 나세요? 그죠? 제가 말씀, 시편 모든 말씀에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말씀, 시편 23편도 그렇다고 했어요. 그죠? 이 말씀을 사실 보세요. 보시면 누가 생각, 지금 시편 22편, 23편, 다 이 영광성이 있거든요. 한번 누굴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라. 주의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여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시는 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아나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다 사실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건지 보셔야 돼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못에서 나오게 하셔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못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에 힘센 소들이 날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물같이 뭐가 쏟아졌다 그러죠? 내 안에서? 그죠? 그게 뭘까요?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아지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육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날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기 뽑았나이다. 여기가 뭔지 이해가 되시죠? 여호와의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의 도우소서 내 생명의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새벽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게 여기 나오죠. 그죠?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21절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제 찬송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죠? 그는 공고하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의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그네 중과 나의 찬송은 주께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성을 갚으리이다. 이렇게 쭉 나가는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여러분 쫙 읽으면서 누가 생각나죠? 사실 그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0편 22편을 뭐라고 하냐? 메시아의 시편이다. 저는 솔직히 메시아의 시편이라고는 제가 명명한 건 십자가 시편이다. 저는 이렇게 제 스스로는 명명합니다. 무슨 시편? 십자가 시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울부짖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주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죠? 입이 마르고, 그죠? 피가 쏟아지고, 그죠? 뼈가 어긋나고, 그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는 예수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특히 20절, 21절 말씀은,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에게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수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히 20절 21절은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시는 주님의 모습.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해서 이제는 영광의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모습. 그래서 21절은 고난으로부터 영광으로 전환되는 구절이에요.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수의 뿔에서 어떻게 하셨다? 구원하셨나이다. 갑자기 반전이 되죠. 직역을 하면 당신께서는 나를 사자의 입으로부터 그리고 들소들의 뿔들로부터 구원하십시오. 당신께서는 나에게 응답하셨나이다. 이미 묵시 가운데 이게 완성된 것을 갖다 우리 보여줘요. 사자. 이 사자라는 이 아리에는 대적을 상징합니다. 들소꿀, 카르네 레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납고 강한 힘을 가진 소를 의미해요. 이것은 다 죽음을 갖다 상징하죠. 심판을 상징하죠. 그 죽음 가운데서 그런데 구원, 즉, 부활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통해 누가 있게 되었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있게 하셨다는 것을 갖다가 이 시부리서 기자는 보게 하십니다. 이거 보시죠. 그 주님의 부활 안에 언약의 끈으로 묶여 부활케 된 그 형제들에게 이제는 그 주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 주의 이름. 주님께서 주님 되신다는 그 주님의 이름에 그 영광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신다는 거죠. 그 구원의 이름, 그 영광, 은혜, 구원이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알게, 그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부활하게 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제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겠다. 여기 그래야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이제 주님을 어떻게 된다? 찬송하게 된다 하시는 거예요. 회중 가운데,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절대 형제들이라는 칭호를 쓰신 적이 없으세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셔서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주님께서 되시고 그 부활 안에 있게 된 당신의 자녀들을 많은 열매들이라고 하고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은혜를 알게 하신 은혜를 어떻게 하십니까? 찬송케 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4절도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면은
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나님 그대로 놓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죠? 누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이제 열매들이 맺혀져 형제들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구약의 시가서라고 하는 시편 욥기가 사실 고난과 탄식을 통과하는 그림을 보여주지만 그것을 통과해서 결국 주님을 어떻게 하게 되는 찬송하게 되는 자리에 당신의 백성들이 있게 됨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는 그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욥기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욥기를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는 그 욥을 본받자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욥이 당한 고난. 그래서 우리도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하지만 잘 이겨내서 나중에 더 많은 축복을 받자. 뭐 이런 설교들을 하는데 욥기서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고난을 통과해서 결국은 주님을 찬송케 되는 욥.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것을 갖다 알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욥기인 거예요. 욥기 초반에 나오는 욥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굉장히 훌륭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모습이잖아요. 오직 완전한 자란 칭호까지 얻었다고 했죠. 이 세상에 욥같이 완전해 보이는 자들이 없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 종교적 행위들, 제사들을 아침, 저녁 계속 드리면서 혹시나 자기 자식들이 실수한 것들, 뭐 자기가 잘못된 이런 것들을 다 제사로 메꾸는 그 의의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은 쓰겠다고. 그죠? 그렇게 열심히 종교적 행위들을 내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이게 바로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의 것들로 세상 것들을 잡아당겨 하나님 나라에 오르려는 그런 아담 군상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욥인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욥과 같은 자들이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가 쌓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시죠. 누굴 통해서? 네? 사탄을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고 있음을 여러분 아세요? 그죠? 그가 쌓아갔던 것들을 다 하나씩 끊어내시고 삭제시켜 가시자 그의 실존이 드러납니다. 실존이 드러납니다. 어떤 실존?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실존. 그런 그의 모습.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그 나라는 육의 모습이 터져나오고 까발겨지고 드러나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욥이라는 그 육은 삭제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때 오직 그 은혜만 하나님만 찬송할 수밖에 없는 자의 자리에 그가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시고 그것을 은혜라 그래요. 은혜의 왕노릇이라 하죠. 그러게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기에 욥기에서도 사탄이 욥에게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 욥과 같은 또 저기 계시록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죠? 그 불완전한 교회가 고난을 통과하면 환난을 통과하면 심판을 통과하면서 결국은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있게 되죠. 고난을 통과시키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의 내용도 욥기와 합사합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육을 입고 우리를 대표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통과하시죠. 그 고난 가운데 나라는 그 육이 삭제되는 거죠. 나라는 육을 거기서 십자가를 통해 처리하시고 예수와는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의 생명 안에서 부활케 하시고 그 언약의 끈으로 묶으셔서 주님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이제는 아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찬송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고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송케 되는 자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의 공로로만 의인들에게 거룩한 자들에게 하셨음을 깨닫게 될 때만 그 은혜에 대해 찬송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닮고 요분을 닮고 다윗을 닮아가는 열심히 말씀을 지키고 종교적 행위들, 도덕 윤리적 선한 행위들을 잘 점점 더 많은 행위들을 내놓는 그리고 그 행위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보상받고 상받는 그런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지금 교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이런 것인데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그러고 음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모든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다 묶여있죠. 종교인들이 묶여있다는 것은 이 구약의 이 구약이라는 것이 이 모든 종교들 다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결국 신의 자리에 안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앉고자 다 발버둥 치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되고 부처 되고자 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다 구약이에요. 그죠? 성경은 이것을 우상, 음행, 간음, 방탕, 살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배우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고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가 누구예요? 창세기 가인 아닙니까?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왜 죽였어요? 왜 살인합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그 제사를 하나님 안 받으시잖아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과 받으셔야지요 하면서 하는데 안 받으니 열받는 거예요. 왜? 지가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 희생의 대상. 그 예수를 계속 죽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를 계속 죽이는 거예요. 동물들 계속 죽여서 제사 드리면서, 예? 예수께서 십자가를 다 이루신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의의로 예수를 한 의의를 갖다 가려버리는 그 예수를 죽이는 행동들을 계속 하는 그 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산상수훈에서.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게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랑 똑같은 거죠. 그 살인이 나오고 산상수훈에서 간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살인하지 말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다 했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 죽이는 일들. 우리 형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형제 예수 그리스도 뿐인데, 그분이 갖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끝입니다. 그죠? 그거 하지 말아요. 성경은 그것을 음란이라 한다. 그죠? 그냥 인간들이 쌓은 의의로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정확히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예수 닮고, 욧 닮고, 다윗을 닮아서, 예수 닮아서 예수 공부받아서 열심히 말씀이 종교적 행위들로 그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보상받고 상받고 그런 자리로 가는 것 이거와 정반대입니다. 신앙생활은 반대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의 제자들 중에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정결합니다. 어떻게 손도 안 씻고 정결해서 그 율법에 위배되는 행위들을 하고 있어.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러세요.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그러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죠? 제가 또 말씀드렸죠. 그래서 밖에서라는 말이 다른 말로 외모죠. 외모라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이 의미가 뭐예요? 외모. 인간의 외모라는 것은 밖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어떤 행위들. 말씀 지킴, 어떤 선한 행위, 도덕윤리적 행위 이런 겉모습으로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칭찬받고 깨끗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그런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정결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가 한 행위로 내가 더러운 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더럽게 하고 정결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정결케 되고 더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보면, 만물 중 최고 더러운 게 뭐예요?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하고 썩은 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밖으로 나오는 그것이 거룩이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더러운 죄밖에 없다는 것을 갖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마음이 갈아 엎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가망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밖으로 우리가 어떤 행위들을 내도 하나님 말씀을 크게 열심히 지키는 바리새인들도 독사의 새끼라는 그런 욕을 먹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그 바리새인들을 존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새 언약의 내용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게 새 언약이죠. 그죠? 우리 안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와 접붙임 되어서 예수의 심장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별것 정죄함이 없는 자로 우리를 바꿔내시는 거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몰되어진 예수의 형제들, 지체들로 예수와 접붙임 당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가리고 덮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로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예수를 찬송하고 예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을 아는 것, 그 은혜를 아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은혜 안에서 격발되어지는 행위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은 나의 의의를 위한, 내 영광하려는 행위들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 행위들은. 우리가 예수의 지체들이 되어 예수가 이끄시는 대로 인도되어지는 그 은혜로 감사와 찬송이 안식이 예수 안에서 있음을 깨닫게 하세요. 그 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들이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고, 그죠? 그 은혜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음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매 순간 감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싱클레어 퍼커슨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번에도 나눠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지 않은 자들의 그럴듯해 보이는 경건한 종교행위는 악마의 유의에 불과한 사악한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들의 실존을 모르는 자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된 자들은요 자동적으로 나라는 존재의 실존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도 죄만 생성하는 애는 마무리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을 내가 가진 자구나. 내가 고멜이고 창녀고 가늠한 여인이고 그죠? 술람미 같은 시커먼 노예고 그죠? 뭘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지고 그죠? 세리고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가망 없는 그런 자가 나구나를 깨닫는 그 자가 뭐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자고 그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지 않은 자들은 어떤 행위를 내놓겠죠? 그럴듯해 보이는 어떤 경건한 종교 행위를 내놓겠죠? 은혜를 모르지만도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어떤 사람들의 어떤 존경을 받기 위해서 나의 가치, 나의 의의를 갖다가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쌓기 위해서 많은 거룩한 종교 행위들을 내놓는데 그런데 그 은혜에 감동되지 않은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경건한 종교 행위는 다 뭐다? 악마의 유희, 악마의 노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불가하다. 사악한 것이다. 그게 음란이고 그게 간음이고 그게 우상숭배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아주 정확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 아주 좋은 분이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돌아가셨지만. 옛날에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응? 아더핑크, 싱클레어, 퍼커스, 이런 정말 복음만. 안타까운 그런 분들이에요. 이 아더핑크 같은 분도
설교, 교회에서 쫓겨나고, 설교할 데가 없어가지고, 집에 숨어섰어요, 결국. 근데 다 예수라는 그 놀라운 은혜로 책들 썼죠. 야, 그러니까 이게 안, 이게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하는 거죠. 교회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아담프 같은 목사님이 설교할 데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루에 4시간씩, 5시간씩 말씀을 강의하고 혼자 집에서 썼어요. 근데 그런 책도 출간도 안 되고, 출간이 돼도 인기가 없으니까 지금은 읽힐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안 읽힐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감동되지 않은 자들이 그럴듯하고 있는 경건한 종교행위, 이 악마 유기, 음행, 가는 우상숭배에 불과한 사악한 것이다. 또 보세요. 성도의 바른 신앙행위는, 싱클레어 목사님 얘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의 바른 신앙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 지식에 의해 어떻게 되냐? 비워지게 된 그 자의 빈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게 된 자들은 자동적으로 오는 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리로 수혜 같은 문제고, 내 힘과 노력으로는, 나는 죄만 생산해는, 내 힘과 노력은 절대 마실 수 없는 그런 자구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자들에게 있게 되는 거죠. 그 지식에 의해 비워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갖고갈 것이 없으니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그 육은 죽을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빈손 들고 나가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그 거지 같은 존재가 나옵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뭔가 내가 한 것들을 들고는 하나님 더 잘했죠? 칭찬해주세요. 상주세요. 이러길 원한다는 거예요. 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지식이 우리한테 있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자리, 그 자의 빈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되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여러 성도의 신앙 행위가 돼. 거기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하나님의 성물이라는 것은 그 은혜만을 찬송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정말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이. 그 은혜가 아닌 것은 나는 존재가 불가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는 찬송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케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다. 우리가 그 은혜로만 구원이 있게 되었다 할 때 그 은혜는 또 다른 말로 뭐냐면은 언약이라고 그랬죠. 언약. 구약, 신약, 다 약속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 신약 전체가 은혜예요. 그 언약을 다른 말로 보다 은혜죠. 구약 신약 그 말씀 전체가 약속인데 그것을 언약이라고 약속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은혜의 본체가 누굽니까? 예수시죠. 그 언약이 은혜가 보이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시죠. 그래서 구약 신약 전체 성경 말씀 전체가 누굴 가리킨다? 다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한 거예요. 그 언약의 실체가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시기 때문에. 그죠? 왜 그럼 이 언약이 은혜이고 예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그것도 아는 것이면 잠깐 복습을 해보면.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인 우리와 결혼을 하시려고 하는데, 신부인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죄로 다 시체들이 있고. 사실 죽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 신랑 대신 예수께서 시체인 신부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피를 수용하세요. 성경에서 보면은 이 피는 뭐다? 생명이라고 그러죠. 그 십자가에서 피를 보혈을 흘리시는 거죠. 하나님은 피에 생명이 있다고 정하셨어요. 그 피를 수용해 주시기 위해 신랑 대신 예수께서 사망이라는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사망이라는 영역으로 들어가셔서 신부를 찾아내시죠. 그리고 그 죽어있는 신부와 자신을 끈으로 묶어요.
그죠? 그 끈을 뭐라 그래요? 어떤 끈이라 그래요? 약속의 끈? 언약의 끈이라고 그러죠? 묶을 약, 묶을 속. 그죠? 묶어버린 거죠. 그 묶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묶여있는 우리가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살게 되는 그 역사를 언약의 역사라고 그러고 그 언약을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죠. 그 이루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누가 다 이루셔서? 예수가.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언약들이 다 누굴 보입니까? 예수를 보인다. 그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약속들과 언약들은 다 예수 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를 보내주시기 죽음을 뚫고 이 죽음에 저주하는 것이 신랑 대신 예수 보라고 주신 거죠. 그 예수께서 우리와 묶여주신 그 은혜. 그죠? 그 언약의 끈이 아니면 구원은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언약인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나오는 언약 중에 유명한 언약이 뭐가 있죠? 두 가지 딱 든다면? 창세기에 나오는 언약 중에 두 가지 유명한 언약이 있다면 어떤 언약, 어떤 언약이 있을까요? 네? 초반부에 나오는 노아 언약이 있죠. 그 다음에 중반부부터 나오는 어떤 언약이 있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 굉장히 큰 언약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노아 언약이 뭐예요? 노아 언약. 복습해보죠, 복습. 다 아시는 거지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또 영상으로 예배를 말씀을 듣고 계신 분이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다시 복습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아 언약은 뭐죠? 노아 언약? 세상이 죄가 반영해서 이 죄를 갖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뭐로? 물로 심판하시죠. 노아의 홍수잖아요. 이게 그죠? 그리고 물로 심판하신 후에 다시는 이 온 땅을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언약 약속을 하세요. 그죠? 약속을 하시죠. 약속을 하세요. 그게 바로 창세기 9장 11절 말씀이죠. 한번 우리 볼까요? 그래도. 여러분, 정확히 오늘 하신 건 잊지 마시라고. 언약이 뭔지 여러분 아시라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교회에서 못 배우신 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진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노아의 언약은 뭘까? 그 언약이 왜 은혜지? 그 언약은 왜 예수야? 한 번도 이런 것들을 정확히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죠? 한번 보세요. 창세기 9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그죠? 언약, 약속.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라 땅에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물로 홍수로 멸하지 않는, 그래서 물을 우리가 보통 행해서 저주의 물이라고 그러죠. 그죠? 저주. 이 저주의 물에 우리가 수장당하는, 그죠? 내가 죽는, 그죠? 그 심판의 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이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하신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인간들이 그 다음에 죄를 더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잖아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전에도 인간들은 죄를 졌고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인간들은 똑같이 죄를 짓죠. 그런데 왜 노아의 홍수 전에는 인간들이 죄지로 노아의 홍수로 다 심판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왜 약속을 딱 주시고 내가 다시는 니네가 여전히 죄를 짓는데도 그죠? 그럼 또 심판하셔야 되는데도 이제 다시는 이 물로 심판을 안 하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 증거로 뭘 주세요? 뭘 주죠? 그 증표가 뭐예요? 아, 나 이제 너희를 물로 다시 심판 안 할 거야. 약속 딱 하시죠. 내가 약속할게. 그 증거로 뭘 줄게? 무지개를 줘요. 무지개.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그 무지개를 봄으로, 그 무지개로 인하여, 무지개를 볼 때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내가 한 약속을 어떻게 한다? 기억하시고 심판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언약의 증표가 무지개고, 그 무지개를 도심으로 심판은 있지 않아요. 무지개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는 기억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그래서 약속을 이행하시죠.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죠. 주님은 오직 주님만 약속을 영원히 지키시잖아요. 그 무지개가 영어는 뭐예요? 레인보우라고 그랬죠? 레인. 비, 저주가, 비죠? 그 물, 레인. 그 비, 저주의 비가 오. 뭐예요? 오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성경 공부 때 제가 말씀드렸죠? 활. 이것은 직역으로 하면 여러분, 저주의 비의 활이에요, 활. 쏘는 활 있잖아요.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이 저주라는 활에 맞아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다 비에 맞아 죽은 거죠? 저주의 비의 활에 맞아 다 죽었어요, 인간들이. 그런데 이제 다시는 이 저주의 활에 맞아 죽지 않게 하겠다. 이 레인보우를 보고, 이 레인보우. 그 대신 이 저주의 활에 누가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가 죽으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전히 노아의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에도 인간들은 동일하게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인보우 때문에, 이 무지개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은 없는 거예요. 왜? 이 저주의 비의 활을 누가 맞으셔서? 예수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걸 약속이라고 하고, 그 약속의 증표가 레인보우, 무지개고, 그 무지개의 본체가 누구예요? 예수고. 그래서 그 약속은 곧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를 가리키고, 그것을 은혜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걸 통합해서 언약이라고 하고 그 언약이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그 언약의 본체는 누구예요?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언약 전체는 그래서 누굴 보여요? 예수를 보이고 예수의 그 십자가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 인간들은 죽어야 될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들임이 밝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언약, 즉 약속을 주셔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약속을 세우셔서 그 약속으로 인해서 더 이상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도록 하신 거죠.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그 약속의 증거가 무지개고 그 무지개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긍휼, 은혜, 예수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의 화를 십자가에서 받으셔서 저주 받아야 될 우리가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는 약속. 그래서 그 무지개로 인해 저주 받아야 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무지개 대신 예수 때문에 죽어야 될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자고 누굴 보시므로 우리를 살리세요? 예수를 보시므로.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너희가 저주 안 받겠다. 내가 약속을 갖다 기억하서 저주를 안 내리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약속, 언약은 다 예수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똑같아요. 그죠? 똑같죠,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도 언약의 대표적인 구약 성경 전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 맺으신 언약 약속이 뭡니까? 그 언약의 핵심적 내용이 뭐죠? 첫째, 땅을 약속하세요. 그 땅이라는 것은 사실 가나안이죠. 그 가나안이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지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들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땅들이 됩니까? 누구 안에서? 여러분이 이제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는 거지. 두 번째, 하나님은 후손을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너의 후손이 바다같이 모래같이 별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후손이 누굽니까 사실은? 예? 갈라디아 3장 16절 그 후손을 여럿이라 하자고 한 명을 가리키는데 바로 그 후손 체라 시지어 예수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라는 후손이 있게 하시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예수를 통해서 복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걸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누가? 예수가.
이해가 되시죠? 구원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세요. 그죠? 그 약속 전체가 그래서 누굴 보여? 예수를 보이죠? 예수를 통해 죽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죠. 아브라함과 후손들은 그들의 힘으로 약속들을 이행해서 복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죠, 여러분. 없는 자들이죠. 그들의 힘과 노력을. 그 그림을 통해서,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땅을 받겠다는 약속의 징표를 그림으로 보여주시는데 그 내용 창세기 15장 8절에 17절 말씀 아닙니까? 뒤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복습해서 드리면 당시 고대 근동에는 서로 간에 약속을 체결할 때 동물이나 새로 새를 갖다 반으로 쪼개죠. 그리고 그 쪼갠 동물 새 사이를 약속을 체결한 둘이 같이 지나가요. 그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은 이 동물들과 같이 어떻게 된다? 찢어짐을 당한다. 죽임 당한다는 거죠. 그걸 갖다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시면서 체결을 할 때 이걸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그것들을 갖고 오게 하셔서 동물을 반으로 쪼개, 새를 반으로 쪼개고 지나가시는데 창세기 15장 8절 17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재우세요. 잠재우시면 하나님 홀로 지나가신단 말이에요. 왜? 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는다는 약속을 체결했는데 약속을 기다리는 자로 근데 결국은 아브라함 약속을 못 믿었기 때문에 창세기 16장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으로 주시는 걸 못 기다리고 자기 힘과 노력으로 하가를 얻어서 이스마엘이라는 후손을 낳아서 그 후손으로 자신이 복을 받으려 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인본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되는군요. 그 가히 영웅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뭔가 하려는 그걸 죄라고 하잖아요. 독자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 세상에 독자적으로 설명 이걸 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걸 지킬 수 없음을 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잠재우고 혼자 지나가세요. 아니나 다를까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깹니다. 그러면 사실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깼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찢어져 죽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잠재우고 하나님 홀로 지나가서 누군가 아브라함이 찢어 죽어야 될 그것을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어요? 십자가였던 그 약속이 그래서 어디서 완성돼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누가? 예수가. 그래서 그 약속을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 그걸 갖다 예수께서 다 받아내신 거죠. 그걸 다 이루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그 약속을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러고 그 약속의 본체가 누구예요? 예수인 거죠. 그래서 예수가 새 언약, 새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옛날에 맺었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새 언약이신 예수가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죠?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찢어지다, 이 약속을 어디다가 찢어진다는 것,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바타라라고 그랬죠. 이 바타에서 온 것이 약속, 베리티죠. 그리고 그 약속으로 인해서 찢어져야 될 여러분이 안 찢어지고 예수가 찢어진 여러분에게 온 것이 뭐예요? 복이죠. 바라크라고 그러죠. 다 같은 어원인 거예요. 은혜의 본체는 그것이 예수인 겁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약속, 언약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질문이 나오시죠. 목사님, 말씀을 보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다 그래요. 그리고 믿어서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기서 믿으니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단어죠. 아만. 이 단어는 그런데 어떤 단어? 와우 계속법이라는 히브리어 문법이 적용돼서 이 믿은 것이 여러분 영원히 한 번도 의심치 않고 끊임없이 믿은 거예요. 영원히 영구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믿들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믿음이라는 이 아만이라는 단어는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단어예요, 없는 단어예요? 없는 단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번도 의심치 않고 믿었습니까? 영원히 그것도 아니죠. 안 믿었으니까 하나님 통해서 이스라엘 안 가고 이삭 준다고 할 때도 비웃죠. 아, 지금 우리를 보세요. 뭐하시는 분이? 아니 우리한테 무슨 얘기가 나요? 그죠? 지금 다 우리 시체 같은 자들인데. 근데 하나님 그런 시체 같은 그들에게서 생명을 주셔서 은혜로 이삭을 낳았다. 그래서 그 은혜로 난 이삭을 언약, 약속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뜻이 뭐예요? 비웃음이죠. 비웃음. 이삭, 이삭, 비웃음. 그러기에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 그런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끌고 가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그 믿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으로 구원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 칭의의 의거하에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근데 그 복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이 났다 그러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렀다. 그 첫 번째 믿음은 누구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고 거기서 발생되어지는 반응되어지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믿음이 그걸 의롭게 하였던 그 칭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도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본으로 주신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그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이랑 다 끊어진 상태에서 은혜로만 생명이 낫게 하시는 것이 구원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언약을 은혜라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증표해서 주신 것이 뭐예요? 할례죠. 할례. 할례는 뭐예요? 남자의 생식기를 찢는 거예요. 남자의 생식기를 찢는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끊겠다는 거죠. 끊겠다는. 근데 우리는 다 죄로 인해 생명이 끊어져야 될 자들인데 무지개랑 똑같은 겁니다. 그 생명의 그 생식기가 끊어지신 그 생명이 끊어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십자가에서. 그 예수 보라고 할례를 하는 겁니다. 할례한 자들, 그 할례라는 것을 내가 행해서, 그 갈라디아에서 본 그 할례라는 것을 갖다 율법의 대표로 썼어요. 갈라디아, 사도 바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니네 그것도 할례해야지. 다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율법 지켜야지. 할례 행해야지. 그러면 율법을 다시 지키라는 거죠. 그 어떤 행함으로. 그 할례라는 것을 행해서 그것을 의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죠. 사실 그런데 그 할례라는 것은 그렇게 행해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준 게 아니고 그 할례라는 것은 누굴 보라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행하라고 줬어요, 여러분? 아니죠. 율법도 누구 보라고? 예수. 똑같은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제사를 왜 하라고 했잖아요. 제사. 제사를 갖다 행해서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서라고 아니고 제사의 본체가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 보라고 주신 거죠. 그러니까 다 지금 예수 보라고 주신 거죠. 절기, 제사, 할례 이런 증표들이 다 누구예요? 예수죠. 언약 누구예요? 은혜죠. 예수죠. 그죠, 여러분? 예수께서 찢어주셔서 우리가 살게 되는 그 할례. 그 할례를 받게 해서 할례의 본체는 예수고 이내 죽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할례를 받은 것은 그 할례 바로 할례의 본체는 예수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은혜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할례라는 것을 통해 멸망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걸 증표로 주신 거예요.
무지개를 보시고 내가 언약을 통해서 너희를 안 멸망시킬게 하고 약속을 하셨다는 듯이 그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안 죽이시는 거예요. 누굴 죽이시므로 예수를 십자가에 찢어서. 그래서 예수를 찢으시는 할례가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탕, 바리티, 바라크 다 같은 거예요. 같은. 예수님 사망으로 들어오시고 사망의 노임의 신분에가 묶이신 그 언약, 약속, 그 끈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는 사망이 우리를 삼킬 수 없는 거예요. 사망이 예수를 삼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삼킬 수 없는 거예요. 사망은 여러분 죄만 삼켜요. 죄의 삭슨? 사망. 사망은 죄만 삼키는데 예수는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사망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삼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예수와 묶여진 우리도 그래서 예수를 삼킬 수 없어 사망이 뱉어낼 때, 3일 만에 뱉어낼 때 예수와 언약의 끈으로 묶인 우리가 뱉어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걸 생명이고 부활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언약이 은행 거예요. 무덤의 문이 다시 열리고 생명 대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무덤에서 우리가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예수의 부활 때 무덤이 다 열렸다, 이거 다 나왔다, 그 자손들이 막 그런 말씀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택하신 신부들이에요. 언약의 끈으로 묶여 예수와 함께 사망해서 무덤으로 빠져나오죠.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은혜로 이런 구원의 역사임을 보여주시죠. 바로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불러주시는 그림으로 이게 보여주셨죠. 나사로가 나와할 때 나사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무덤에서 나올 때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께서 찾아주시고 우리를 묶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묶으신 우리를 갖다 예수가 나오실 때 끌고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를 꼭 붙잡아야 되나요? 아름답게 신부답게 우리가 날 치장해야 되나요? 아닌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언약으로 약속으로 홀로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께서 내 말이 생명. 그 말이 뭐예요? 말씀, 언약. 그 언약이 뭐다? 생명이고 영, 성령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언약,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언약의 본체이신 예수로만 구원이심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예수께서 성령으로 은혜를 오셔서 생명을 주신 것이 바로 믿음, 언약, 말씀, 묶으시는 은혜의 역사다.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 은혜로 구원을 입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어 결국 주님을 어떻게 된다? 찬송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더 하고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